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여승원 교수님과 배우락 덕분에 유연물 기능장을 너무나도 쉽게 합격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저는 전기와 소방 관련 기술자였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유연물 기능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리는 좋아했지만 화학을 싫어했던 저였기에 조금 주저하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배우락에서 인강을 무료로 배우고 합격만 하면 모든 게 무료가 된다고 해서 너무나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한번 이번에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저로서는 어차피 교재는 사야 되는 거고 강의는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나 내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조금 난감했던 것들은 실기 유형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려움도 있었는데 역시 이번 시험에 1번 문제부터 처음 보는 너무나 생소한 문제들이 대부분이라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제 한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아주 끈기 있게 시험에 응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시험을 대할 때 좀 자신이 없고 좀 두려울 수도 있지만 모든 문제에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매우 좋은 결과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의 수강 전에 저는 먼저 이 합격 수기들을 이것저것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만에 맞는 공부 방법이 뭘까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필기를 준비하지만 먼저 실기를 공부하자. 왜냐하면 필기보다 실기가 훨씬 난이도가 높고 또 필기와 실기가 이렇게 겹치는 과목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기 먼저 공부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필기를 아주 쉽게 가뿐하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은 첫 번째 유연물의 유별 종류하고 그다음 지정 수량을 암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화학 강의와 함께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학식들 이것들을 자유자재로 제가 다루어야 되는데 실상 화학은 자신이 많이 없어서 화학식만 보면 좀 머리가 아프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문제는 실상 제가 여승원 교수님의 기초화학 강의와 그것도 주변에 여러 가지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니까 의외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말씀드린 유별 종류화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이었는데요. 실상 이것을 정말 제대로만 하면 웬만한 위험물 기능장 관련 문제들의 50%는 저는 먹고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역점을 뒀습니다. 문제에 보면 굉장히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제가 이렇게 스스로 이제 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코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일 보면서 암기하고 또 외웠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봤던 거죠. 근데 이게 실상은 제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스스로 거기 이연물 1류부터 마지막 6류 이연물까지 그 모든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나만의 표를 만든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승원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이연물에 대해 좀 심도 있는 공부를 원하는 분이라면 조금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승원 교수님의 강의 특성은 꼭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르칩니다. 그것도 어떨 때는 좀 너무 단순하리만큼 그래서 복잡한 것들은 좀 배제를 하고
시험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이연물 기능장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공부,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조금 실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연물 기능장 자격증을 따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강좌를 들음으로 만족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들, 좀 난이도 있는 것들은 배제하더라도 꼭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한다면 여러분에게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실기 먼저 공부하고 필기를 나중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너무도 쉽게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진짜 중요한 실기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제 개인적으로 바쁜 일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갈 때 문제들을 3분의 1도 제대로 못 풀고 갔거든요. 그래서 필기 공부할 때 먼저 실기했던 것이 제게는 얼마나 고맙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부족한 실기 공부를 하고 가서 실기 시험을 봤지만 미리 선행 공부했던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굉장히 운이 좋게 이번에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배우락 강좌를 신뢰를 하고 먼저 실기를 공부하고 다음에 필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합격 이후에 실기를 다시 한번 공부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연물 기능장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하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